이게 컴퓨터가 켜지다가 우르르 이렇게 꺼져버려요. 툭 꺼져버리고 화면은 아예 안 뜨는 것이고 툭 켜지다가 꺼져버리고 계속 꺼짐과 켜짐을 반복을 하거든요. 뭐 순서대로라면은 이 증상이면 당연히 파워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느낌상 이렇게 손을 안 댔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네? 손을 안 댔다고 그러는데, 꺼짐과 켜짐이 반복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혹시 이쪽을 손을 대서 CPU 쪽이 냉각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지금 들어요. 어쨌든, 뭐 순서대로 파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잠깐만, 확인을 해보자고요. 잠깐만, 장갑을 껴야 되겠죠? 느낌상 파워는 아니에요. 파워는 아닌데, 그래도 뭐 수리의 순서라는 게 점검의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건 발열이나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에서 너무 민감하게 작동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파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메모리를 아까 아마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부터인 것 같은데 메모리를 학생이 뺐다가 꽂았다를 해봤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기 때문에 이 증상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수치상으로 파워가 이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파워가 불량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파워 교체 테스트까지 해보고 나서 CPU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메모리도 뜯고 해볼 정도면은 혹시 CPU도 뺐다가 다시 꽂아보고 그러면서 브리스나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착 상태를 봐서는 제대로 결착이 돼 있는데, 하지만 요래 불고 나면은 최소 5분 이상 자연 건조를 시키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에어컨도 켜놓고 이렇게 이제 건조를 시키고 해야지 바람 불고 나서 바로 꽂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혹시 이 증상을 만났을 때 집에서 해볼 때, 요 순서대로 선을 좀, 약간 좀 여유가 있게 해주지. 너무 빡빡하게 해놔가지고, 자. 이봐, 꺼져버리죠, 그죠? 푸르륵 꺼져버리잖아. 요 하드를, 제가 깜빡했다. 잠깐 완전히 멈추면. 이봐, 이거 껐는데도 계속 돌아가. 이게 진짜 파워 불량인가? 파워를 차단시켰는데도 계속 돌아가네? 깜빡했는데, 요거 할 때는 참, 이 하드디스크, 선을 분리를 해놓고 해야 되겠죠? 가자. 부르르 부르르 꺼져버려요. 파워는 불량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 한번 CPU 한번 뜯어볼게요. 파워는 기존 걸로 그냥 해도 될것 같고. 아, 혹시 램이 불량이려나? 그 생각을 내가 빼먹었네. 혹시 램이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보자. 램을 한번 바꿔 꽂아 볼게요. 왜 자꾸 빼먹지? 이런 단순한 가능성을 가만히 딱 삼각대 가만히 딱서 있어. 자, 요 램이 2016년 51주차 2016년 12월 달에 생산된 거네요. 이때 램 4기가짜리 꽂아 가지고 뭐 가능성은 작지만 이래 해놨고 또램 불량이면은 어? 안 꺼진 꺼지네요? 켜져! 아닌데, 꺼지나? 잠깐만. 뭐야, 이거. 이렇게 애매한 증상은. 꺼지는 거 맞네. 램 불량 아니네. 램은 원래 걸로 해놓고, 램은 아니었네요. 쿨러 분해하는 건다잘 아시죠? 그죠? 일단 요 선을 좀 뽑아놓을게요. 선을 왜 CPU 다리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아놨대? 90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쑥쑥쑥. 이거 좀 빼놓을게요. 여기다가 다리에다 칭칭 감으면은 다리가 벌어지잖아. 이렇게 좀 놔주고. CPU 팬이, 핀에 이물질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CPU하고 깨끗이 닦아갖고, 새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것도 아니면은, 이거 보드 나간 건데, 자, 이것도 깨끗이 닦아가지고, 지금 밖에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컴프레셔를 쓰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10 에어로 한지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램 생산 날짜로 봐서는 바람으로 5분 이상 충분히 말려 주셔야 돼요. 뭘 올리시니? 이렇게 해갖고 잘 돼야 되는데, 아 근데 또 이거 갖고도 안 될 것 같아. 뜯었을 때 아예 구리스가 안 발라 있거나 닦아버렸다면은 아 애가 손을 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되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꺼져버리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USB 전면 리더슨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이런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후딱후딱 해결돼 버리면 좋은데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게 또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나사가 구멍이 홀이 6개면 6개를 다 박아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4개만 탈랑 박아놓고 참 섭섭하죠, 그죠? 이게 6개월밖에 안 된 거라 뭐 불량이면은 AS를 보내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듯이 보드가 불량인 것 같죠? 자, 참 이거 빼야지. 요거 보드 드러내서 한번 부팅 시켜 보도록 할게요. 리셋 파워 이거네. 뭐 똑같죠, 그죠? 뭐 이 바이오스도 안 들어가지고 이거는 일단 보드 불량으로 보여요. 보드를 한번 갈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혼잣말 하는 거야? 놀라지 마, 미친 거 아니야? 야, 여기에다가 찍고 있는 거니까 저 아저씨가 갑자기 혼잣말 하나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H110 보드로 교체를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게 DS2V이고 지금은 M-K거든요. 자, 자, 쏘러 가자. 뭐 딱 뜨잖아. 뭐 안 뜰 이유가 없죠, 그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상인 것처럼 이 보드가 불량이었네요,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